네, 안녕하세요. 피트리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요즘에 업적 작업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연습을 잘안 하기 때문에 업적이 좀 낮은데, 이 업적에 있어가지고 세시마을에 이 중화절 약수를 마시자, 요게 지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는 방법을 찍어서 올리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 보시면은 음력 달력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이 오늘이 지금 10월 17일이거든요. 음력으로 했을 때 9월 1일입니다. 이 퀘스트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 9월 30일이 언제냐? 29일까지네. 9월 29일까지 이때까지 11월 14일까지 11월 14일까지 하실 수만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시마을로 가야겠죠? 세시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마을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신부 여성 비서 주어. 그래서 신부 여성에서 서쪽으로 가시고 열심히 여기 세시마을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세시마을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시마을로 달려가서 여기 중구집으로 가야 됩니다. 중구집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NPC 아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중부집으로 와가지고 백남신한테 대화를 하서 중앙절에 무슨 일을 하나요? 9월 9일 음력 9월 9일 중구일 중앙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국화줄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국화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럼 국화는 여기 촌장 부인한테 가면 됩니다. 촌장 부인한테 가서 국화를 받으면 되고요. 하나만 받지 말고 좀 여러 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국화를 줍니다. 또 클릭하면 또 국화를 주고, 클릭하면 국화 주고, 그래서 그냥 국화를 많이 받으세요. 국화 내놔. 이렇게만 받고요. 다시 국화주를 받으러 갑니다. 국화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국화주를 담아주세요. 뭐라 뭐라 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남겨주시고 국화주 주면은 ESC 눌러도 됩니다. 국화주 받고 ESC, 국화주 받고 ESC, 국화주 받고 ESC, 국화주 받고 국화주 보시면은 여기 약수터의 중얼중얼, 약신의 물병이 중얼중얼. 이게 중얼중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화주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오셔가지고 신수 퀘스트 할때 가는 셋이 호수로 갑니다. 호수로 가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문안집 있죠? 문안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안집 옆으로 들어갈 겁니다. 문안집 옆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안집 옆으로 들어오면 이 약수터가 나옵니다. 여기 부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험난한 여정이죠. 이 국화주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국화주 좀다 버려볼게요. 국화주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있을 거예요. 저기 호랑이가 있죠? 술 먹는 호랑이. 이술 먹는 호랑이한테 잡히게 되면은 국화주가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국화주를 챙긴 다음에 올라가다가 한번 잡혀볼게요.
앞에 가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무시하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죠? 이 술먼 호랑이한테 잡히게 되면은 국화주가 있으면은 국화주 하나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로 보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숨인 거예요, 목숨. 저는 목숨을 여러 개 챙겨왔기 때문에 솔직히 한두 개만 있어도 컨트롤만 잘하면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여러 개. 여러 개 챙겨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받으러 가보죠. 방금 전에 여기 국화주가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또 왔다 갔네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약수를 드시겠습니까? 확인. 여기 보시면 업적 달성 약신의 물병을 줍니다. 이거 약신의 물병은 캐릭터마다 하나씩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국화주는 이거 아마 마력을 채워줄 거고, 이 약신의 물병은 체력을 채워줄 거예요. 체력 500인가? 아무튼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렇게 약신의 물병을 받게 되면은 이 업적 세시 마을에 중앙절 약수를 마시자 업적이 완료가 됩니다. 이 세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 퀘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기간에 잘 맞춰가지고 업적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도움이 될 만한 팁 있으면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바람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